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 전에 우리 바다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중에 실시된 한국 해군 작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님, 그리고 강아랑 아나운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아랑입니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역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두 분까지는 안 되지만, 두 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워낙 또 역사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많이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아나운서님, 한국 해군 작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한국 해군 작전?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남침 시각 몇 시인지 기억하시죠? 제가 새벽 4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이거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북한 지상군의 남침 시각은 오전 4시가 맞습니다. 북한은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지상군을 비롯해서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서 기습적으로 침공을 했었죠. 그런데 6월 25일 지상군의 남침과 함께 동해안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어요. 이들은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북한 제5사단의 진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국군의 배후를 교란하고 지원을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3시 30분 특수부대를 태운 북한 해군 상륙선단이 동해안에 상륙함으로써 6.25 전쟁은 이미 해상,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 북한 해군의 상륙 선단이 북한 항구를 출발한 시각이 6월 25일 이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남북한의 해군력을 먼저 비교해보면 오늘 파헤쳐볼 그 한국 해군의 작전과 그 과정이 이제 얼마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군도 한국이 이제 경비함정은 36척, 북한군은 30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척수는 적지만 이제 톤수가 크고, 병력에서 한국 해군은 6,956명, 북한은 15,570명으로 약 2배 정도의 병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병력 2배 차이면 전쟁에서의 전력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병력이 꼭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든가 장비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병력 차이가 중요하게 되죠. 근데 저쪽이 사실 장비가 더 많고 우리보다 전쟁 준비를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토에 비해서 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산곡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면 구멍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훨씬 많아도 선제 공격은 막기가 힘들고 절단이 될 수가 있는데, 병력이 적어서 전적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병력도 많다면 이거는 자칫하면 전술적으로 10배 이하의 어떤 불균형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병력이 부족하고 적이 선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6월 25일 북한이 동해안 옥교에 상륙시키려던 인원만 무려 1,800명입니다. 당시 한국 해군 병력 기준으로는 4분의 1이 넘어가는 인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잖아요. 병력도 절반인데 3면의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한 점에 4분의 1의 병력을 투입한다. 엄청난 거죠. 더욱이 이 부대가 북한의 766 부대라고 삼척 죽변 남해안 쪽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실로 엄청난 숫자의 상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상륙을 하려면 정말 큰 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해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월 25일 오전 7시 한국 해군 가평정은 강릉 앞바다 옥계 해상에서 선박 한 척을 발견합니다. 피하식별을 위해서는 다가가는데 이 선박이 먼저 빵! 포격을 가해옵니다. 자, 전투 배치에 임해 있던 가평정은 적함정으로 판단해서 대응사격을 했지만 이 가평정은 37mm 포를 보유한 소해정이었고,
크고 속도가 빠른 적의 철선은 40mm 2연장포로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평정 장병들은 오히려 높은 파도의 너울을 이용해서 포탄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등 침착한 대응력을 보여줬습니다. 20분간의 교전 끝에 적함은 시커먼 연기를 내며 북으로 도주를 했고 가평정은 옥계 해안을 감시하며 남하하는 상륙군을 향한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그 결과 가평정은 단독으로 상륙정 한 척을 격파하고 발동선 한 척을 노획하는 등 쾌거를 이뤘고 이를 6.25 전쟁의 시작을 알린 첫 전투 옥계 해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한데요. 아 저는 그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전쟁 초기 그 한국군의 전세가 정말 열세했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해군의 첫 전투가 승전보를 올리면서 시작이 됐다니 정말 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전선이 급속하게 후퇴를 하니까 다들 지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해군은 진해 통제부를 제2작전지휘소 개념으로 뒀기 때문에 전쟁 내내 지휘부와 함정과 부대 소통, 지휘 통제가 원활했습니다. 이는 해군의 작전 수행이 원활했던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해군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대한해협 해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백두산함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아, 저 알아요! 6.25 때 사용된 해군 최초의 전투함 맞죠? 아, 오케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대한해협 해전은 사실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던 PC-701 백두산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백두산함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끝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그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모두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백두산함은 해군 장병들이 매월 봉급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 그리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국민의 성금으로 구매한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자 이게 슬픈 일인데 유일한 전투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뿐이 아니라 원래 구매한 배가 네 척이었는데 한국전쟁 때는 이 한 척만 들어와 있었어요. 백두산함은 톤수가 450톤의 초계종으로 전쟁 2개월 전인 4월 10일에 진해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사들을 성금으로 모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병사들이 정말 끼니를 잊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 성금을 낸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금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엄청난 희생으로 모은 배였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본인들도 기쁘고. 그래서 6월 초에 국민들의 성금에 보답하는 의미로 국내 주요 항구를 순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순방 기간 중에 강도 높은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6월 24일 밤 11시 30분 한국전쟁 발발하기 4시간 반 전에 진해항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5일 오전 8시 백두산함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백두산함은 동해안 묵호 근해로 출동해서 적 함정의 상륙을 저지하고 경멸하는 임무를 받고 출항을 했는데요. 아, 매번 실전처럼 훈련한 덕에 즉시 전투 배치가 되어도 걱정이 없었던 장병들은 첫 출동임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다 보니까 저도 각오가 비장을 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밤바다에 이제 막 어둠이 깔릴 때쯤에 오른쪽 해상을 유심히 살피던 조병호 1등 수병의 예리한 눈이 반짝입니다. 검은 연기를 포착한 백두산함은 곧장 해당 선박 쪽으로 향하는데요. 오후 8시 30분 눈으로 식별 가능한 거리에 도달한 백두산함과 미식별 선박. 상대는 수기 신호와 발광 신호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백두산함은 적아 식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욱 다가갈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럼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거 슬슬 불안한데요? 실제로 전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해군, 특히 해전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 조타실이나 포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명중시키면 상대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다는 자체가 선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적선은 1000톤급의 무장 수송선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부산을 침공하려는 특수부대원들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두산함에겐 오히려 행운이 됩니다. 이 배는 가능한 한 교전을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판의 무장 병력을 확인한 후에 이제 미식별 선박이 북한 선박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자 이 함장은 본부에 즉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데 그 사이 백두산함 승조원들은 물잔으로 승전 결의를 다지고 새 내의를 갈아입으면서 정신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0시 30분에 칠흑 같은 밤바다 위로 첫 포탄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딱 명중하고 이래야 스토리가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맞는 배가 어디 있겠어요. 초반에 대여섯 발이 계속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전투가 시작돼서 함포 사격을 하는데 함포 사격 당시 명중률이 형편없거든요. 안 맞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전투잖아요. 내가 못 맞추면 적이 나한테 반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포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동치지 않는 평지에서도 감정이 긴장하면은 안 맞아요. 그런데 바다는 출렁거리죠. 심장은 뛰죠. 이런 상황에서도 백두산함의 요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수동 조준을 하면서 적선을 사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백두산함이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안 맞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점점 집중하다가 1.7km에 접근해서 10발을 연속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1.7km에서 맞춘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텐데요. 네, 그러자 적선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죠. 더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서 900m에 접근해서는 마스터와 기관실을 명중시킵니다. 적선이 마침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더더욱이 대단한 겁니다. 900m에서 마스터가 30cm인데 바다에서 긴장상에서 맞춘다는 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백두산함의 승무원들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정말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적선의 침몰만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백두산함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35번째 포탄을 발사하던 중에 주무기인 3인치 포가 고장이 난 건데 그 연속 사격으로 인한 그 열이 이제 고무 스프링을 녹여가지고 고착화된 것이 원인으로 현장에 즉시 교체할 수가 있었으나 경험이 없었던 영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정말 이걸 훈련 상황에서 겪어봤더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국내 순방 일정 후에 바로 전투에 나서게 됐으니 정말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백두산함 장병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바로 중기관총 사격을 준비해가지고 적선을 향해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을 위해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 적포탄이 백두산함 조타실을 관통합니다. 불굴의 투지로 승리를 거둔 백두산함 용사들.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맞서 싸운 해군 장병들은 뛰어난 팀워크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렸던 겁니다. 대한해협해전은 미군 참전 이전에 우리 해군 단독으로 무장 병력을 태운 선박을 격침시켰다. 여기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중요한 게 이게 수송선에는 북한 특수부대원 600여 명이 타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부산 쪽으로 상륙해서 교란하려는 거였는데 이렇게 됐다간 정말 대혼란이 날 수가 있었죠. 근데 한국 해군이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고 후방 교란을 막았다는 거. 특히 후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계획을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하나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이 6.25 전쟁 초기에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만일 이때 우리 해군이 이들을 막지 못했었더라면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챕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퀴즈를 하나 제가 내도 될까요? 그럼요. 저 자신 있습니다. 네, 상품은 없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단독으로 감행한 최초의 상륙작전이 실시된 곳.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니 저는 그 인천 상륙작전밖에 안 떠오르는데 근데 한국 해군이랑 해병대 단독이라고 하신 거 맞죠? 그렇죠. 단독이죠.
어디가 힌트 좀 주세요. 여기가 이제 바로 유명한 해병을 보통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이 나온 출생지입니다. 아니 이거 귀신 잡는 해병 이거는 그냥 그만큼 세서 그렇다는 비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정답은 바로 통영 상륙 작전입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전쟁 두 달 만에 전선이 밀려서 이렇게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밀리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한국군도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북한군도 진격이 저지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물러설 수 없던 북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면 돌파가 안 되면 돌아가라? 오, 군사 전문가세요. 맞습니까? 정답 맞습니다. 자, 북한은 정면 돌파와 이제 아울러 가지고 통영과 거제도를 거친 동시 우회작전,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부산에 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통영이 침략을 당한 이후에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우리 국방장관까지 이제 지내신 이제 김성은 당시 중령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통영에 들어가겠다. 우리 집 민간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있는데 가만 볼 수가 없다 라고 했지만 해군 본부에서 거절합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거죠. 벌써 지금 점령당했는데. 그래서 통영은 포기하고 차라리 이제 다음 목표가 거제도니까 거제도를 사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김성훈 중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위험하더라도 지금 민간인들이 저기 학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으로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세 번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그 설득 끝에 이제 해군에서도 이제 허락을 해줬다고 하죠. 단 여섯 척의 배로 성공시켜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성동격서 작전을 펼쳐요. 통영항이 좀 남쪽에 있고 상륙했던 지역이 북쪽에 있거든요. 남쪽의 통영항에 이제 그 포격을 해요. 그럼 북한군은 저쪽으로 이제 상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뒤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해병대는 민간 어선을 타고 장평리로 상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통영 안에 있는 북한군 치열한 백병전을 펼치면서 섬멸을 해요. 북한군 후퇴를 하죠. 이 김성훈 부대는 통영으로 들어오는 단 하나의 길목인 원문고개 그 통영을 보시면요, 지도를 보면 약간 솔방울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동그랗고 다 경상남도랑은 조그마한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원문고개인데 이 원문고개 방어 정말 치열하고 정말 처절했던 원문고개 백병전을 성공시키면서 통영을 방어하셨다고 하죠. 전쟁에는 정말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통영 상륙 작전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거제도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력이 적어요. 적은 상황에서 지키면 그냥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적으니까 지키자라는 게 가장 전쟁사에서 흔히 저지른 오류예요. 그럴수록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을 우위 페이스로 몰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지키는 것보다는 치는 게 낫다.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용기고 뛰어난 전술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용기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통영상륙작전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했다. 어선을 타고 들어가서 백병전으로 점령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작전을 통해서 한국 해병대가 기술, 용기, 승리의 체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짠! 인천 상륙작전? 드디어 우리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짠!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작전이라고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인천을 상륙 작전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과 회유의 말을 무려 100번도 넘게 들었다고 하죠. 야, 그런데도 인천을 고집했다니 이거 정말 신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주목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이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낼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천이 상륙작전 작전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천은 이 복잡한 해양 지형과 또 얕은 수심 등 이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죠. 특히 그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요. 조수간만의 차가 평균 9m예요.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나쁜 거는 만조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모든 상륙작전은 만조 때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는데 부산에서 너무 멀다는 거였어요. 상륙 후에는 엄청난 물자를 수송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해에서 서해로 돌아가니까 너무 멀다. 그리고 남해에서 서해까지 가는 동안에 적에게 탐지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온 거죠. 먼저 인천항으로 상륙하기 위해서는 인천 근처 도서 탈환 작전을 전개를 해가지고 대규모 병력이 진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천과 서울의 현지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전이 필요했죠. 야, 역시 성공한 작전 뒤에는 보이지 않은 엄청난 준비 과정이 있었네요. 자, 하나의 커다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군은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엑스레이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엑스레이 작전은 인천, 수원, 서울 등지에 잠입해가지고 인천 내 북한군의 군사 정보를 알아내는 첩보 수집 작전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작전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작전이었어요. 그만큼 비밀 유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작전 수립부터 첩보원 선발, 작전 내용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8월 24일 새벽 1시 30분에 첩보 부대가 십리포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리포가 어디죠? 십리포는 영흥도에 있는 해안가입니다. 영흥도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인천공항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잖아요. 영종도 아래에 있는 형제섬이 영흥도입니다. 17명의 첩보대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서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중에서 임병래 중위는 인천과 서울로 직접 잠입해서 중요한 군사 기밀들을 탐지해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인천 지역 북한군의 병력, 기뢰부설 현황, 상륙지점 지형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클라크 미 해군대회를 통해서 미 극동사령부로 송신되었습니다. 그리고 D-Day를 이틀 앞둔 9월 13일 작전을 완료했으니까 해군 첩보부대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뒤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임무 처리를 위해서 임병래 중위를 포함한 7명의 대원들은 남아있었어요. 나머지 대원들은 다 함정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9월 14일 0시경에 대부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한군 대대병력이 영흥도를 기습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날에야 비로소 영흥도에 미군이 상륙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남아있던 해군 첩보부대 7명과 영흥도 청년 의용대 30여 명이 치열하게 맞서 싸웠으나 대대 규모의 적병력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리포 해안가에 포위가 됩니다.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이등병조가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안 나머지 첩보대원 5명은 숨겨둔 보트를 타고 겨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던 두 대원은 작전의 기밀을 기필코 지켜내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 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요, 확률이 5천분의 1이었습니다. 이 5천분의 1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천 근해에 집결한 함정 261척 중 한국 함정은 15척, 상륙군 병력 7만 1,339명 중에 한국 해병대는 2,786명이었는데요. 특히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함께 인천 상륙 작전부터 서울 탄환까지 많은 공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도 또 많은 작전들이 있었어요. 한국 해군하고 유엔군은 이제 팔미도에 등대를 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천의 녹색 해안, 적색 해안, 청색 해안에 차례로 상륙을 완료한 후에 서울로 진격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는 적 1만 4천 명을 사살했고 포로 14만여 명을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지상 반격을 했다면 14만 명의 아군 병력과 일반인 200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 피해를 봤을 거라고 해요. 이런 희생을 절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내려온 상태에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작전과 인천 상륙 작전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적으로 작전에 참가를 했고 한미 해군, 해병대의 연합 공조 능력이 뛰어났다는 사실 역시 알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점령당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천 상륙 작전의 가장 큰 성과 같습니다. 하나의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결연한 용기와 또 수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음을 실감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한 국군 장병들을 끝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한순간에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1950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38도선 돌파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드디어 지상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상군의 대규모 북진이 진행될 때 해군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그동안 한국 해군은 함정과 해병대로 잔적 소탕하고 해안에 도서지역 확보하는 거죠. 이 도서지역 확보가 굉장히 힘들어요.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해군기지 수색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상군의 북진과 보조를 맞춰서 주요 항구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폐주 도망가는 이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을 하고 평양을 협공해서 전쟁을 끝내버리자라는 원산 상륙작전 계획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저기에서 기뢰, 이 기뢰로 인한 피해가 속출을 한 건데, 당시 이제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국 해군과 유엔군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은 뭘 했냐? 유엔군 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뢰를 부설한 것인데, 이때 3주 동안 원산항 근처에만 무려 와, 3,000개의 기뢰가 발견됩니다. 아니, 100개, 200개도 아니고 3,000개나요? 엄청난 숫자죠. 자, 그렇게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의 소해 작전이 시작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함정과 인명 피해가 계속이 됐습니다. 결국 원산 상륙 작전의 D-Day를 6일이나 연기를 했어요. 대규모 작전을 연기할 만큼 정말 사태가 심각했던 거죠. 아, 정말 그 많은 기뢰를 찾고 또 제거하기에는 6일이 짧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해군은 어떻게 소해 작전을 실시했을까요? 당시 한국 해군은 여러 척의 소해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해 임무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작은 배다 보니까 당시 배가 없으니까 경비 봉쇄 작전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소해 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 소해 정도를 활용해서 소해 작전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소해 작전에 대한 어떤 훈련 없이 시행했더니 안타깝게도 많은 함정과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한국 해군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1950년 10월 23일에 제1 소해정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해정대를 투입해야 되는데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세보에 미 해군 기지로 보내서 장비도 보강하고 소해 전술도 익히면서 소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1951년 1월 3일에 제1 소해정대는 미 해군 소해정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소해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한국 해군은 드넓은 바다를 샅샅이 뒤지는 끈기와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에 걸쳐가지고 총 3,462회나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군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2,000개의 기뢰를 발견했다고 하죠. 특히 한국 해군이 이제 폭발, 처리한 기뢰는 1,012개로 소해 정대 창설 3년 만에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포스터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지금 다 보셨을 그런 포스터일 것 같습니다. 짜잔! 아, 저 이 영화 봤어요. 이거 국제시장 포스터잖아요. 맞습니다. 꼽두니네가 보이죠. 자, 이 극 초반에, 이 영화 초반에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피난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배경, 이 영화의 배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이거 흥남 철수 작전이요. 맞습니다. 국제시장 덕분에 흥남 철수 작전이 더욱 유명해졌죠. 그렇다면 흥남 철수 작전의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중공군의 참전? 맞나요? 아,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한국 전쟁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중공군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원산과 성진에서의 철수 작전이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남은 곳이 바로 흥남입니다. 이 흥남 철수 작전은 가장 어렵고 큰 규모의 철수 작전이었어요. 세 개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갔던 병력과 보급품이 하나의 항구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후퇴시켜야 되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두 달 동안에 이곳에 집결된 인원과 장비를 2주 만에 실어 날라야 한다는 이런 또 과제까지 껴안게 됩니다. 최초의 판단으로는 약 12만 명의 병력, 차량 15,000대, 화물 40만 톤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철수량은 그 수치를 훨씬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 군수품 철수도 문제였지만 흥남에는 북한군의 만행을 피해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도 집결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무려 2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작전 중인 한국 해군 지휘관들에게 가용한 선박을 모두 징발해 피난민을 가능한 한 많이 싣고 철수하라 라고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우리 해군의 책임감을 시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동포애를 발휘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도록 하라. 해군에게는 이들을 구하는 것이 책임감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당시에 피난민이 LSD 한 척에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까지 탑승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인원인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메로디스 빅토리 호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하죠. 이 배에는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을 탑니다. 14,000명이요? 야, 어마어마한데요? 문제는 이 배에 사람만 탄 게 아니에요.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화물도 적대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피난민을 태울 의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빅토리호는 피난민을 구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14,000명이 탑승하는 데만 무려 16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무사히 38도 선을 넘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이 수용된 거제도의 해군은 꾸준한 관심을 두었고 구호물자와 의료품 등 수송해서 피난민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전쟁 발발 1년 후에 휴전협정이 시작된 후에도 우리 해군은 쉴 틈 없이 바다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다음 문구를 한번 보시죠. 아침은 진해에서 점심은 목포에서 저녁은 백령도에서 이거 뭐 비행기라도 타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행기만큼 빠른 이제 배의 등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수심이 이제 얕고 섬이 많은 한반도 해안 지형에 이제 알맞는 좀 작고 빠른 함정이 이제 해군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었죠. 여기서 1952년 1월 24일 미 해군 기지에서 PT 어뢰정 4척을 인수합니다. 이 PT정의 주 무장인 로켓포의 유효 사거리가 이제 2,000야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 1.8km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맞추려면 목표물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 PT 편대의 기습 작전은 매우 위험한 축에 속했고 웬만하면 야간에만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죠. 야간에만 작전을 수행했다. 과연 어떤 작전인지 궁금한데요. 이 PT 편대 하면 일명 기차 사냥이라는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아니, 사냥을 하면은 그 대상이 뭐 동물이 아니라 아니, 기차라고요? 어떻게 기차를 사냥하죠? 동해안을 따라서 이 군수 물자를 이송하는 적의 기차를 공격합니다. 당시 북한군도 공습을 피해서 밤에 기차가 움직이니까 우리는 PT정이 밤에 바다로 나가서 어둠 속에서 숨어 있다가 기차가 지나갈 때 지상의 기차를 함포사격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근데요, 심지어 이 PT정은 기름탱크가 있을 거 하잖아요. 이 기름탱크가 고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탄을 맞아도 이 고무 탱크를 뚫지 못하고 팍! 박혀버려가지고 함선에 불이 붙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무적 현대의 탄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바다에서 작은 어뢰정이 지나가는 기차를 공격할 때 기차에도 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화력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육상하고 바다에서 붙으면 바다에서 맞추기가 훨씬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야수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와 모험과 사명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계속 출렁출렁거리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 정면 대결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노려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정말 훌륭한 테크닉과 기술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인명 손실도 거의 없었고 작전 성과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영국 함대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당시 PT정의 활약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작전 수행을 위해서 함께 탑승했던 영국 장교 철모 이렇게 총탄이 쳐 지나갔다고 해요. 다행히 철모가 이제 회전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지만 놀란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하느냐? 왜? 김영수 해군 소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is war is my war. Why not? 와.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 해군의 용맹함에 정말 크게 감동을 했겠죠. 영국 장교. 그래가지고 훈장을 이제 수여하려고 했으나 당시 영국은 외국인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게 성사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직접 건의를 했고
한국 정부는 당시 계급 소위였던 PT정 정장들에게 이례적으로 을지 무공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지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6.25 전쟁 속의 한국 해군 작전을 살펴봤는데요. 해군의 희생과 정말 끊임없는 헌신,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 장병들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 최고예요!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었어요. 실제로 이제 합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이제 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할 때까지 계속 이제 고지전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6.25를 특히 저는 돌아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다 사실은 저 흑남철소 이게 다 관련 있는 집이에요. 그 해군 배 타고 내려오셨고 저희 장인은 또 당시 특수부대 하셨고 오늘 한 얘기가 다 저희 장인 아버님 다 등장하는 부분인데. 네, 오늘을 계기로 6.25 전쟁과 한국 해군의 이제 다른 작전을 좀 더 파헤쳐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악했다, 뭐 미군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소해 작전도 그렇고 상륙 작전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 습득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세기에 가장 치열했던 6.25 전쟁 관한 작전, 그 성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영원히 수호할 대한민국 해군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